월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몽골 래퍼 슈우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해요. 몽골에 루키 래퍼들이 몇 명 있습니다. 제가 좀 눈여겨보는 래퍼들이 있는데 슈우가 가장 작업물들을 빨리빨리 내놓고 뭔가 허스라는 래퍼의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. 사실 기존에 제가 막 유튜브에서 제가 생각하는 몽골 힙합의 색깔은 이렇습니다, 몽골 래퍼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슈우는 그런 몽골 래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스타일보다는 확실히 영 래퍼, 루키 래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바이브를 갖고 옵니다. 진짜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바이브들을 잘 갖고 와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비단 몽골 어떤 루키 래퍼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세계가 전반적으로 영 래퍼들의 어떤 바이브들은 기존의 어떤 주류로 있는 힙합 래퍼들의 어떤 바이브랑은 좀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요. 그래서 흥미롭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뭐 영 래퍼든 올드 래퍼든 변하지 않는 거는 허슬해야 된다는 거예요. 허슬하는 래퍼들은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지론입니다. 자, 슈우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I'm Ready가 올라왔죠. 슈우는 제가 봤을 때 몽골의 트렌디한 래퍼들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계속 자기의 최신 작업물들을 내고 허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머지않아 다른 래퍼들을 제끼고 굉장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래퍼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루키 래퍼들 중에서. 왜냐하면 아무리 재능이 많더라도 자신의 결과물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래퍼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? 그걸 열심히 하면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죠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슈우의 I'm Ready 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I 곡은 제가 근자에 들었던 몽골 힙합 중에 제일 트렌디합니다. 몽골 힙합에서 처음 듣는 절지 클럽 아닐까 싶습니다. 저 자신의 앨범명인 Pain is Money라는 티셔츠를 잘 입고 다니더라고. 그 자연스럽게 드릴러 연결될 때 너무 좋았어. 야. 아니 팔을 다친 것 같은데 아, 그래도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. 스토리 댄스까지 다 하네. 몽골이라도 이런 뭐 전시클럽이나 드릴 같은 요즘의 트렌드를 또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고 그걸 몽골에 빠르게 보여주는 래퍼들이 있어요. 슈우가 보여주는 이런 음악들이 요즘 한국의 영 래퍼들의 음악적 바이브랑 좀 공통점이 많아. 아하호. 야, 분위기 진짜 턴업 되고 좋다. 뭐 제가 이제 막 기존에 생각해왔던 몽골 래퍼들 힙합 이런 거 생각해보면 막 다 남자답고 예, 뭔가 거칠고 뭔가 좀 빡센 플로우에 약간 올드스쿨적인 바이브도 있는 래퍼들이 되게 많았지만
또 이렇게 슈우처럼 지금 현재 해외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를 빠르게 몽골에 갖고 와서 보여주는 래퍼들도 있다는 거. 근데 슈우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전 곡들도 들어보면 되게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와 굉장히 트렌디함을 쫓아가려고 하는 래퍼였기 때문에 또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뭔가 이 래퍼라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실력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럼 증명을 해야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아웃풋을 내놔야 되는데 슈우는 꾸준하게 자신의 아웃풋을 내놓고 있어서 되게 멋있게 보고 있어요. 전 세계가 힙합이 요즘에 많이 그 불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코로나 이후로 지금 빌보드에도 힙합 음악들이 막 빌보드 차트에 막 잘 못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.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도 막 떨어지고 있고. 근데 진짜 성공할 사람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곡 끊임없이 내고 뮤직비디오 내고 예 이런 래퍼들이 나중에는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제가 몽골 힙합에 막 100%를 다 들여다보진 않지만 저지 클럽을 처음 들어요. 몽골 힙합에서. 그래서 좀 더 신선했어. 저렇게 농구장 같은 곳에서 많은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스털디 댄스 막 다 하고 막 춤추고 노는 거 있잖아요. 이런 움직임 자체도 사실은 다른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못 본 거였기 때문에 슈우가 되게 머리를 잘 썼다. 이 나라에는 없는 거 갖고 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, 내가 먼저 최초가 되고 설레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